여러분 모두 다 안녕하세요. 요. 이 밤에 모두 다 안녕하세요. 요. 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요. 네. 요즘 신인 같은 자세로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장동민, 유상무. 미래가 기대되는 신인 그룹 쇼콜라의 티아. 데뷔한 지 한 달 된 햇병아리 신인 가수 혜인이. 티아는 사실 저 오늘 처음 봐요 제가. 17살이래요. 전 깜짝 놀랐어요. 17살이야? 진짜? 네. 진짜요? 네. 17살이요? 혜인이는 네. 몇 살이에요? 저 22살이에요. 어머어머. 훨씬 어머머. 바뀐 것 같아. 지금 5살이 많은 거예요? 언니 잘 부탁해요. 언니 잘 부탁해요. 아, 선배님이셔서. 아 그렇구나. 네. 5살이나 어린 미성년자한테 선배님 왜 그러니까 막 배알이 막 꼴리고 뭐 그러고. 아니 왜? 배알이 막 꼴리고 뭐 그러고. 아니 왜? 배알이 막 미치게 꼴리고. 여기 KBS예요. 예. 아 예,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나를, 예. 하도 케이블만 해버렸대요. 예. 아니면 뭐 네. 보여줄 거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노래, 네. 뭐 다른 아, 노래. 아니 박정현 씨, 박정현 씨 잘해요. 예, 성대모사. 아, 그 목소리도 헬륨 가수 네. 같은 목소리로. 네, 그래서 한번 꿈에 한번 불러보세요. 꿈에, 꿈에. 네. 오,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이게 꿈이란 걸 그때가 이해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 거야. 그대 다른 생각 못하도록 계속 나. 뭐라도 해야지 티아 보여야지 티아 보여야지 가요계 선배니까 고1이면은 뭐 해볼까? 인수분해 같은 거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투리를 조금 배웠거든요. 전라도 사투리? 조금은 할게요. 예, 예. 잘은 못하는데 네. 시방 돌아버리겠네. 아따 참말로 시방 돌아버리겠네. 아따 참말로 내 맘 좀 알아달랄게요. 와, 나만큼 못한다, 유상우 씨하고 장동민 씨는 신인의 자세로 네. 예, 고향 떠났다가 다시 온 거잖아요. 뭐, 예, 개인기. 오랜만에 개인기 하나 봅시다. 예. 신인의 자세. 유상우 요즘에 개인기 만들어가지고 연습하고 뭐요? 있어요. 뭐요? 그거 좀비. 아. 뭐? 좀비? 좀비? 난 월드워즈신가? 요즘에. 아, 월드워즈. 네네. 저는 못 봤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좀비. 보신 분 계시죠? 네. 좀비가 나오는데 좀비가 약간 수면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소리가 나면 좀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내줄게요. 이. 보여주셔야죠. 저요? 예. 장동민 씨. 예. 그냥 장동민 씨 저거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같이?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꽉 하면 돼요. 원래 하잖아요. 예, 뭐 웃기려고 작정을 한 머리 같아요. 여기다 핫도그 꼽아보다, 핫도그. 마음용이요! 마음용! 난 정말 이렇게 어떤 패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이게 뭔데요, 이 야, 이게 또 뭐. 이게 피넛걸이라고? 여기다 핫바 꽂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여의도공원에 가시면은 새가 들어가서 알파겠어요.
자, 오늘은 좀 이제 또 특별한 예, 한 주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지난주에 5연승을 하고 나가버렸어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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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와. 이제 새롭게 또 1승자가 우와. 탄생하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새롭게 1승을 하는 고민의 주인공이군요. 네,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뭐 다양한 고민들이 올라와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인지 보여주세요. 매일 뛰어오르는 남편. 공공의 저. 내겐 너무 무서운 그녀. 꽈당남. 예. 제가 이 소개해드릴 사연은 내게 너무 무서운 그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매 맞는 남편분 나온 적 있죠? 권투 스파링 상대. 네, 예, 예, 있었죠. 세계 챔피언 아내 스파링 상대 주는 거 매일 맞는다는 그 남편분. 물론 안쓰럽지만 저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그 아내분은 그래도 복싱만 하셨잖아요. 종합격투기 선수입니다. 여자분이신가요? 그런 여자친구가 자꾸 저를 상대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터지고 까지고 피나는 거 뭐 일상이고요. 아이고. 그래도 남자인데 한번 이겨보려고 이 악물고 덤볐는데 이건 뭐 실력이 효도로 저리 가라예요. 여자분이? 도저히 진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복싱 챔피언 아내분은 그래도 스파링 때만 때렸잖아요. 제 여자친구는 저랑 데이트할 때도 파이팅이 넘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장난삼아 툭툭 치는 게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길 가다 여친이 애교를 부리며 제 옆구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쳤는데 그래서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대박이야. 와. 아니 이게 제가 이렇게 쳤는데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야. 이제는 여자친구가 손만 슬쩍 올려도 막 이렇게 놀래는 거예요. 저도 여자친구랑 알콩달콩 연애하고 싶은데 이 여자는 왜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주먹을 날려서 절 공포에 떨게 하는 걸까요? 제발 이 무시무시한 제 여자의 친구의 손버릇 고쳐주세요. 이 손 매운 분들이 있어요. 손이 매운 분들. 인간 경기. 저는 실제로 예. 얼마 전에 좀 이벤트로 여자 이종 격투기 선수분하고 해봤어요? 네, 한 적 경기를? 있어요. 경기를? 네. 근데 그 제가 유치원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라운드 기술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하면 엄마들이 애기 막 하면 가만히 있어. 하는 것처럼 제가 그냥 이렇게 완전 진짜 근데 남자인데도? 아, 안 돼. 절대 안 돼요. 못 이겨요. 그래. 제가 원래 맞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는 역할 많이 하죠. 장동민 씨한테 맞을 때는 좀 덜 아파요. 근데 유세윤 씨한테 맞으면은 정말 이게 돌아가요. 매워서. 예전에 한번 저희가 요걸로 이마를 한번 탁 치는 게 있었어요. 유세윤 씨가 저를. 그래서 딱 쳤는데 여기서 피가. 피가 이렇게 눈에 걸어. 진짜? 근데 좀 약간 애가 그럼 쓸렸다는 손이 매워. 진짜 탁 때리면 제가 막. 그 손이 매운 게 아니고. 죽으라고 해요, 사람을. 진짜? 예, 네, 자, 그러니까 얘는 배려심이 제로인 사람이라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얼마나 여자친구한테 맞고 있는지 모셔보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세보이는데, 세보이는데. 저분도 완전 세보이는데. 맞기는 뭘 맞아. 되게 세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단단하고만 몸이. 몸이 단단해요. 진짜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로드 FC 종합격투기 선수 소재현이라고 합니다. 소재현. 로드 FC. 본인도 로드 FC 선수인 거죠, 지금? 네. 선수인데 지금 두들겨 맞다고요? 네. 안 돼, 뭐 종합격투기 선수들인데 뭐 엄살 부리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가 얼마나 아프겠어. 여러 번 쓰러졌어요. 맞고 스파링을 했는데 뭘 맞았는지 몰라요, 제가. 기억도 안 나고 정신을 잃는 거야? 딱 눈을 한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제가 천장도 봤어. 경력이 여자친구 경력이 어떻게 되는데요? 여자친구가 이제 종합격투기 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복싱도 했다고? 네, 2007년 동양 복싱 챔피언. 동양 챔피언? 네, 2010년도에는 이제 이종격투기 챔피언. 그리고 2013년에 주짓수 챔피언. 주짓수 챔피언? 다 챔피언이네. 아, 무에타이도 있다고 그러는데? 예, 무에타이. 무에타이. 스페셜 매치로 남녀 성대결까지 했는데 네. 남자 선수로 이제 이겼어요? 네. 그 남자 선수도 저희 팀 선수랑 싸워서 이기는 선수였거든요.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말도 안 돼. 근데 안 배운 남자들은 좀 이게 선수가 아닌 사람들은 질 것 같은데 네. 정식 선수신데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붙는데 진다고요? 네. 이야. 그럼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어디 가면 매일 져요?
아니요, 저도 이제 경력이 한 8년 차. 와. 뭐 상 탄 거 있어요, 뭐? 일본 대회에서 이제 입상을 많이 했었고요. 일본 대회. 네. 네. 그리고 32강 토너먼트에서 8강까지. 아, 그 정도 대단한 거예요. 진짜 잘한 거지. 아니, 이게 뭐야. 봐야지 알겠다. 아니,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뭐 그러겠죠. 아니, 진짜. 여자친구를 막 이렇게 맞아.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때린 적 있어요? 맞아,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하잖아. 여자친구 이렇게 해서 제가 받았어요. 있어요? 없잖아. 없을 거 아니야. 자기 여자친구인데. 제가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네. 여자친구가 이렇게. 아 그럼 하기 싫다고 하면 되잖아요. 스파링은 안 하겠다. 너랑은. 나 오늘 몸 안 좋으니까 안 하겠다. 네. 그러면은 저한테 아 쫄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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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자존심을 막 긁는 거예요. 진짜. 아, 그래, 진짜 자존심 상하겠다. 그럼 남자면요 여자친구. 쫄았냐? 그럼 끌잖아요, 그 네. 남자 입장에서. 아, 그래, 하자. 하면 네. 또 이제 두드려 맞고. 그럼 왜 쫄았다고 인정을 해요? 빨리 자기 예정 편인데 지금 보니까 앞에 네, 덩치 좋은 그 동료들하고 바로 옆에 여자분이 앉아 계신데 근데 전혀 운동 안 할 것 같아요. 되게 예쁘장하신 분인데. 제 여자친구 어떤 분인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계 프로파이터 김지현입니다. 예, 아니 근데 네. 아무리 장난이라도 그렇지 금갈 정도로 때리는 거는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실 금간 거는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알게 된 거고요. 되게 가볍게 그냥 툭툭 이렇게 딱 쳤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툭 한번 해보세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부끄러워요. 그게 장난이 아니죠. 그거 장난이 아닌데. 근데 되게 가볍게. 가볍게? 아니 평상시에 데이트하면서 왜 남자분으로 때려요? 스파링도 아닌데. 막 저는 항상 막 좀 시합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분석하고 그날 배웠던 기술을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항상 머릿속에 그런 걸 그리고 있어요. 아, 미스 테이닝을 네, 함께 하고 있는데 뭐 생각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이 툭 이렇게 예, 한 대씩 이렇게 평소에 운동할 때 스파링 할 때 맞으면은 예. 이제 예상을 하고 맞잖아요. 그렇죠. 긴장하고 있으니까 때릴 거니까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대 딱 꽂히니까 맞아요. 진짜 주먹이 안으로 네. 들어오는 것 같은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아니, 그럼... 아니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조카들이 있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자고 있다가 조카들이 맞아. 와서 네.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갑자기 맞아도 앤데 막 심장 그런 생각 들거든요. 너무 아프고 그럼요. 선수인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말로만 들어간 건 어떤 거, 여기서 이 정도만 하면 가늠이 안 돼. 가늠이 안 돼요. 차가 좀 앞으로 좀 나아져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아 몸이 와와 예, 진짜 싱크하세요. 네. 만나는 상황. 오빠. 안녕. 가자. 우와. 가자. 우와. 지금도 제대로 들어. 소리가. 애정 표현하다가 그런 적은 없어요? 자, 애정 표현 어떻게 하세요? 어깨 동무 하려고 하면 아, 하지 말라고. 아우. 야. 저희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남자가 진짜 바짝 쫄은 거거든요. 본인은 막 그렇게 때려본 적 없죠, 한 번도. 근데 또 그래플러예요. 그러니까 주스나 네.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태클을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스크롤하고 때리고 이런 그딴 식으로 데이트를 해요? 아니, 최대한 애교를 부르는 아니, 이렇게도 하네. 해요. 아니 한번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 맞아요 아니, 장동민 씨 아니야 아니야 이상민 씨 아니야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아니야 안돼 아 이러지 마 와 안돼 아 이러지 마 와 하지 마 뼈 말고 배 배 배 뼈 말고 잠깐 씨가 로우킥을 맞아봤다니까 한번 맞아보세요 로우킥. 주먹으로 여기 한번 쳐보세요. 팬입니다. 저는 이런 데서 안 돼요. 바디블로우. 아 싫어요. 난 이제 운동한 사람들 뻔하고 있을 텐데 여기는 맞아볼게요. 한번. 알겠습니다. 그냥 반지 빼고. 아 죄송합니다. 그냥 그 툭 치면. 네, 그냥 툭툭. 툭툭. 파워볼. 파워볼. 파워볼.
잡아보세요, 여기 앞으로 저건, 여기 좀 잡아봐요. 저기 이 사람 신경 좀 써주세요. 여기 정권이 정권 봐, 정권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요. 이 사람 신경 좀 써주세요. 여기가 구준산이 이 사람 신경 좀 써주세요. 어때요? 진짜 가벼워서 한 명만 가져가요. 와 이거 이거 대맞았으면 죽었어. 아니 진짜 한 때려봐 장국민. 힘을 죽었어. 때려보라고. 내가 때려. 누가 센가? 여기 부러져 진짜. 이쪽만 좀 되나 이쪽. 근데 왜냐면 맞아본 사람이 알지 누가 센가. 아 여기다. 이은자 씨. 오른쪽. 왼쪽. 아 그냥 해요. 그냥 딱 써 이렇게 해. 그냥 크게 잘못한 건 없잖아요. 없어. 어떡해. 누가 센지 아니? 맞아. 누가 센. 아우. 야 진짜 무섭겠다. 아니 이영자 씨 진짜 그냥 완전 통뼈거든요. 완전 통뼈. 힘 맞아 좋아. 몸이 달라. 근데 이영자 씨는 뻑했을 때 그냥 일반 여자치고는 나는 아프다 이건데 이분은 여기는 뭐냐면 뼈가 저려요. 그래. 만일 이거는 저기 담당 고민자도 한번 해봐야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 해봐야지. 여기요? 살살 좀 해주세요. 얼른 해. 지금 어떤지. 빨간 거 봐, 얘. 죽어. 저건 아니야, 죽어. 진짜 세다. 그러면 우리가 동영상이 없으니까 치지는 말고 진짜 스파링 할 때 어느 정도인지 동작만 조금만 보여줘. 치지는 말고. 파이! 산살해! 뒤에 진짜 때리지는 말고! 뒤에 잘 보. 어머 세상에. 지금 연인이 아니야. 야 하면서 오빠 사랑해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오빠 사랑해 이런 거. 사랑해요? 오빠 사랑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됐어. 몸만 앞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진짜 여자는 맞을 수 있겠다. 왜 사겨? 너무 세긴 하지만 동작을 좀 해봐요. 네. 왜 사겨? 와 야! 야 나도 모르게. 진짜 세게. 나 하고 싶은 거야 이거? 유상무 씨랑 한번 해보고 싶대요. 그래. 아 진짜. 이거 보호장구. 저 유상무 씨랑 할 때 부드럽게 팬이에요, 오빠. 유상무 성무 형. 오빠 팬이에요. 여기 팬이야 풀 거야. 파이팅을 해야지, 파이팅. 팬이야? 와, 10초만 견뎌. 준비! 여러분 준비 시작! 오케이. 주먹이 막 날라와. 야, 진짜 잘한다. 그리고 한 대 맞으면 멍. 멍하죠. 멍. 이래요. 와. 든든한 팬이 생기셨네요. 근데 막판에 제가 회심의 일격 봤어요? 네. 내가 이렇게 쉬운 남자가 아니거든.
마지막에 내가 때렸지. 아우, 웬만하면 저도 댐벼 볼라 했는데,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우, 안 돼, 안 돼, 안 돼. 세상에. 와, 아니, KBS에서 웬일로 우리를 섭외하나 했어. 와, 진짜. 왜 부르나 했어. 지금 한 5년 만에 부른 거거든요? 아,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헬라고. 처음에 할 때, 아유, 이런 거 사연하려고 추잡스럽게 네. 남자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쫄았어요. 근데 저도 맞아 보니까, 어우. 진짜. 좋다. 평소에도 손 잡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네. 뭐 머리에 무는 거 뭐 떼주려고 한다던가. 이렇게 기대는 거죠. 움찔움찔 쫄아가지고, 어? 다가오지마! 뭐, 어. 오지마! 뭐.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는 이제 짜증내고 네. 삐져가지고 네. 저한테. 근데... 아니 솔직히 남자친구한테도 이 정도면은 그냥 주위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장난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때립니까? 체육관 사람들을 이제 주로 이제 툭툭 때리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저한테 이제 아 저쪽 어떻게 말려봐라 화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뭐 때리지 말게 뭐 말려봐라. 감독님 나와 계신다 그러는데 아니 감독님도 맞아본 적 있어요? 아 뭐 저도 매일 맞습니다 뭐. 그게 이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반갑다고 때리고 뭐 웃으면 웃는다고 때리고 웃는다고 때리고 이게 습관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좀 그만둔 선수들도 있어요 사실. 예? 아, 진짜요? 맞아서 그러니까 막 여자 선수인데 너무 세다 보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구나. 그쵸. 이제 지다 보니 아. 여자한테 자꾸 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 나는 이제 미래가 없구나. 아까 그만두자. 여자한테도 지는데 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응? 근데 이게 무조건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달라요? 네. 지현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죠. 팔도 되게 길어요. 리치도 한 180 정도 나와요. 와. 기본적으로 골격이나 이런 파워 자체가 일반 남성분들 이상이기 때문에 오. 거기서 또 훈련을 해서 자기가 또 워낙 또 성실하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저기 옆에 계신 분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그분은 운동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아, 닮았다 생겼네. 남동생. 반가워요. 네. 이거 반가워요. 누나한테 맞아본 적 있어요? 네, 그냥 장난으로 왜 그래 이러면서 툭툭 치는 게 있는데 네. 저는 맞으면 아프고 남잔데 못 이기니까. 아 본인도 못 이기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한 번 네. 싸웠었는데 아, 진짜로? 예. 네. 원래 여자랑은 막 머리 여자는 머리 잡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누나는 주먹 쥐고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어? 학교에 문탱이 밤탱이 돼서 간 적도 있고 누나한테 맞아가지고 네. 친구나 어떤 형들을 괴롭혀서 누나한테 이른 적 있어요? 예, 네, 중학교 때.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네, 누나 강하고 제가 뭐 뺏겼는데 와서 찾아와주고 일망타진에 그렇게 어떻게? 저희 사배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 뭐야 별명이 뭐였어요 누나? 인천 서구의 불주먹. 인천 서구 불주먹. 인천 서구 불주먹. 인천 서구 불주먹. 와 여자가 봐. 불주먹. 불주먹.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가 궁금해요. 처음에 여자친구가 이제 시합하는 모습을 보고. 잘 싸우더라고요. 네. 아, 그게 뭔가 매력이 있고 잘 싸우는 걸 보고 그렇죠. 네. 섹시해 보이고 야. 네. 지금은 이제 맨날 그 주먹을 맞고 사니까 힘들더라고요. 무섭고 근데 제가 언제 이제 길 가다가 약간 술 취한 좀 깡패 같은 아이씨한테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어요. 예. 아이씨랑 제가 그 아이스랑 말싸움 하는데 말싸움에서 밀렸어요. 말싸움에서 여자친구가 갑자기 말싸움은 밀릴 것 같아. 네. 말도 천천히 하고 착해 가지고 네. 착해 가지고 여자친구가 옆에서 이제 껴들어서 이제 너 여자한테 한번 맞아보려고 딱 손을 딱 드는 순간 제가 말렸어요. 여자친구가 다칠 것 같지는 않고 상대방이 다칠까 봐. 그 남자가 맞아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좀 주먹을 진 거를 이제 좀 피고 때렸으면은. 아. 같은 선수로서 좀 제 입장이나 오빠 입장을 같이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 스위치 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본 입장에서. 아 맞아본 입장. 이건 시간만 있으면은 150명 한 대씩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진짜 만장일치가 나올 것 같은데 무조건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조건. 아 진짜 아프다. 고민입니다. 네. 아 너무 아파요. 기아. 네. 저는 고민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이게 너 안 맞아봐서 그래.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자가 자기 멋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네, 힘도 네. 좋고 그렇고 또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혜인이.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왜냐면 뼈가 부러지는 건 조금 그럼 고민이 아닐까요?
고민 같아요. 그래요. 자, 여러분. 아, 여러분이 이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했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컴온! 됐습니다. 여자친구도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까 이런 말을 했는데. 싫어서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 진짜 막 서로 좀 도움이 되겠거니 하면서 나름 애정 표현도 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도 좀 네, 자제하고 스파링 할 때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그렇게 저도 나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옆에 오는 아무리 궁금하네요. 결과 보여주세요. 113표. 어. 113표. 어. 83표. 그래요. 예쁜 사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고민은 공공의적. 직장인분들 중에 이 고민 사연을 듣고 아주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20대 여자분이시네요. 오키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자, 기대하시라. 오키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띠, 안녕. 응, 너보다 어려. 아우, 너 담배 좀 끊어라. 목소리가 점점 탁해져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끊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나 4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차장님 공개 구원들 할게요. 나이는 40이고요. 능력도 있고 열정이 넘치는 아주 좋은 남자랍니다. 제발 저희 차장님 좀 데려가실 분 없을까요? 안 그러면 저희 팀이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차장님의 노총과 히스테리에 다들 폭발 직전이에요. 대체 어느 정도냐고요? 일단 퇴근 시간이 6시가 되면은 사무실에 있는 TV를 켜고 보세요. 눈치를 보다 보다 안 되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먼저 가려고 하면 너 어디 가냐? 집에 가야지. 내가 아직 안 가는데 너 어디 가? 아... 집에 가야지. 너 어디 가냐? 너 어디 가냐? 어, 진짜. 어, 무섭다, 무서워. 야, 나 뒷부분 너 어디 가냐? 밤 9시가 다 돼 있어야 퇴근을 하신다니까, TV 보다가. 또 회식은 일주일에 3번. 많이 할 때는 6번도 해요. 아이고. 집에 가서 뭐 딱히 할 것도 없는데. 야, 우리 맥주나 한잔 할까? 어? 어때? 예정에도 없는 회식을 시작하면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끝이 납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막 불러내세요. 야, 우리 팀끼리 단합대회 한번 해야지. 내 근처 해수욕장에 텐트 치고 있으니까 이리로 다 모여, 어? 정말 너무 짜증이 나서 전 안 갔어요. 그랬더니 단딸이 삐쳐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밥도 따로 드시는데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차장님이? 네. 남잔데? 아무래도 저희가 살 길은 차장님을 장가보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노총각 차장님 좀 구제해 주실 분 없을까요? 저희 좀 제발 살려 주세요! 아, 예. 다들. 다들 격하게 공감하시는. 예. 자, 여러분들 뭐 다 이제 직장 생활 하신 분들도 많으셔서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 제 생활에서 선후배 간에서는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유상무 씨만 얘기해 주세요. 네. 뭐 PC방을 가든 뭐를 하든 무조건 후배들을 다 오라고 해요. 오. 그래서 PC방이 등촌동이거든요. 예. 뭐 용산에 사는 친구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 사는 친구들도 다 자기 PC방으로 불러가지고 등촌동까지 와서 귀찮대. 네, 게임을 하고. 아니, 저는 이제 그 재밌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 선배, 네? 여기 차장님도 그래요. 재밌게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회식 가자, 여러분들. 나중에 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차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사장님 때문에 고민인 직원 여성분입니다. 자, 나와주세요. 자, 본인 소개 좀 부탁할게요. 전라남도 여수에서 올라온 아는 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진짜 제대로 된 전라도 사투리를 들을 수 있겠네요. 그냥 오늘 편하게 사투리 써셔도 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전라도 잘 못 쓰는데 못 쓰는데 사장님 때문에 어떤 점이 힘든지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쭉쭉 한번. 일단 퇴근은 안 하세요. 퇴근은 안 해가지고 집에 가려고 약속해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이가 없어서 밥솥을 이따만은 가져오는 거야. 예? 밥솥을요? 네, 밥솥을 들고 와. 네, 전기밥솥 가져오더니 돼지 앞다리살을 사가지고 야 오늘 수육에 먹자 이러는 거예요. 수육 아, 퇴근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옥상에 보면 이제 꽃이랑 나무랑 심어놓으라고 텃밭이 있거든요. 예예. 예. 그걸 다 뽑아가지고 상추랑 깻잎이랑 고추랑 다 심어놓으셨어요. 아. 그래서 저보고 아 좀 상추 좀 떠놓으라고. 그래도 그날 약속 늦어가지고 그때 남자친구랑 이제 싸웠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이번에 깨져가지고 헤어졌어요? 헤어져가지고 야 사장님 때문에 헤어진 거야. 야, 아니, 약속 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남자친구 오늘 만나야 돼요 라고 얘기를 안 해봤어요? 아니, 약속 있어요. 남자친구 보러 가야 돼요. 걔는 야 나도 안 가는데. 아, 차장님 너무하시다. 아니 그러면 아니, 회식 같은 거 할 때는 그 차장님이 다 쏴요? 뿜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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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다 덮치 여기까지 그 네. 말이 안 되죠. 대박이다. 일단 근데 되게 이거... 신기한 게 지금 누군지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쳐다봐 막. 아니 한 사람만 리액션이 이상하군요. 한 사람만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되게 일단... 신기해. 와, 무조건 덧치, 아니 덧치 페이 끝낼 때가 어떻게 해요? 미리 걷어요 아니면? 사줄 것 같이 딱 나가셔가지고 나중에 다 먹고 야 돈 걷어. 아가지고 아니면 이제 만 원 덜 내시던가 아니면 만 원 덜 내 아니면은 그대로 이제 덜 내요? 네 덜 내는 더 안 내고 아니, 뭐 나중에 뭐 누군지는 우리가 이제 만나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서는 완전... 천하에 나쁘고 못되고 눈치 없고 지금까지 들어서 그냥 진상이에요. 네. 아니, 사장님이 직원들을 너무 좋아해서 사랑한 나머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노총각 히스테리예요. 근데 왜 노총각 히스테리라고 그렇게 단언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도시락 싸가지고 오면 유부남들이 많이 싸가지고 오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자기가 다 먹어봐요. 우리는 다 맛있어가지고 어, 맛있네요. 그래서 막 먹고 있는데 자기는 어 이거 짜다고 싱겁다고 막 해요. 그래서 남의 와이프들이 한 거를. 네, 그래서 부인 보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라고 말을 좀 해줘. 아하. 아, 왜 자기 입맛에 맞추려고 그래 그거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만약에 어떤 분이 저희 방송하기 전에 그냥 빨리 지금 도망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이제 옷을 이쁜 거 입고 오잖아요. 어. 야, 너 진짜 못생겼다고, 늙었다고. 나 총각인데 넌 아저씨야 못생겼어. 이제 그런 건. 아, 그럼 잘생겼어요? 차장님? 아니, 좀 못생겼어. 못생겼어? 아니, 좀 허망하게. 저희도 보고 있잖아요. 산적같이 생겼어. 산적같이 생겼어. 네. 정답이네요. 차장님 때문에. 그럼 짜증난 거예요? 네. 작년 추석에 명절 때 중요하지 또 명절 네.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벌초를 해야 되는데 벌초 네. 뭐냐 사람이 없대요 집에 나 혼자 가야 되는데 좀 도와주라 벌초 회식이야? 결국 이제 차장님이 끌고 갔어요. 누구를요? 저를 저랑 이제 어떤 남자 직원 끌고 갔는데 아니 벌초인데 여자 직원을 왜 데리고 가요? 그게 한 6개인가 7개 다 하고 아, 산소를? 네, 산소가 두 개씩 있으니까 두 개 이제 아, 가족? 네, 가족문 싹 다 하고 아, 다음날, 추석날 당일 제가 집에 갔었거든요. 야, 대박. 추석 당일에 집에 가셨어요? 아니, 사실 지금까지 들어보면 여자의 촉으로 느꼈을 때 그 차장님이 우리 고민의 주인공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아니야. 맞아, 그럴 것 같아. 아니, 절대 아니야. 아, 지금 남자친구랑 절대 아니야. 맞아, 그럴 것 같아. 아니, 절대 아니야. 아,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졌고, 남자친구 못 만나게 하고, 명절인데 못 가게 벌초하라고 가자고. 지금 저기, 그 지금 벌초하러 같이 갔을 때도 저쪽 한 구석에 있을 때 보고 계시죠? 아니라 확신하는 이유가 아니, 있어요. 왜 그래요? 차장님 되게 눈이 높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떠세요? 고민의 주인공은 차장님을 좋아해요? 아니 별로요. 싫어요. 전혀?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세상에 딱 차장님밖에 남자라고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어떡해. 아우 그냥 아니 이건 차근차근 뭔가 좀 아, 너무 싫어요. 예, 확인해봐야 돼요. 자, 네. 예.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자, 차장님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울라 그래 지금. 예. 오랜만에 머리 큰 분 나와서 너무 좋아요. 아니 이렇게 직원들이 고민인 거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직원들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아하. 자기네들도 좋다고 따로 왔거든요 그게 자기네들이 좋다고 따로 왔고 똑같아 그래서 저는 아 안녕하세요 그거 올리고 나서 좀 멍했습니다 제 그러면은 장난인 좀... 줄 알았습니다 아하. 좀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 아니 왜 댓글을 안 하시고 지금 우시기 싶으면 우세요 괜찮습니다 왜 퇴근 안 하고 TV를 보고 계신 거예요? 직원들 같이 퇴근하면 퇴근해야죠. 집에 가면 딱히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기다렸다가 직원들하고 한잔 하고 그러면 차장님은 직원들이 좋아한다 이 의견인 거죠? 그렇죠.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까지 갑니다. 자기들이 좋아서 있는 거다. 그렇죠. 자, 바꿔보세요. 바로 네. 마이크 옆에 계신 지원. 네. 자, 지금 차장님 얘기 들으셨어요. 좋아서 그런 거다. 어때요? 절대 그건 아니고요. 절대 그건 아니고요. 옆에 있어서 못 맞추기가 좀 그런데. 차장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네. 그냥 눈치 봐서 따라가는 건데 좋아서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저희 집 앞에가 바닷가가 있는데 예. 주말에 또 이제 저녁에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혼자 와서 그 텐트를 쳐갖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 빨리 나오라고. 야, 그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 무서운데요? 저분이 앉아갖고 혼자 텐트에서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찌 어찌? 아니 옆에 다른 직원분. 아. 자 본인은 배식을 좋아서 따라가십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죠. 아, 근데 다 어울려 가니까 이제 특히 겨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키장 추우니까. 한번 가자고 같이 따라가면 안 되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갔다 와서 그걸 좀 몸에 안 익혔다고 덜 배웠다고 아. 또 갔어요. 아하. 그거 지금 간 게 한 세 번 정도 갔는데 아. 돈은요? 다 내주시던가요? 아니죠, 반반. 아, 진짜 반반. 네, 제 차입니다. 아니, 근데 아, 그럼 본인 차 기름값은 누가 내요? 자기 차로. 제가 내고, 자기 차로? 어떻게 해야지? 자기 차로 모시고. 자기 차 절대 안 모세요. 아, 진짜요? 다른 사람 차는 그냥 끌고 가요. 키로수 늘어나니까. 아, 그럼 기름값은? 기름값 주셨었어요, 그때? 그 안 주셨던 좋습니다. 걸로. 아, 그래요? 어. 예, 기름값 좋습니다. 네, 한 번은, 네, 한 번은 주신 것 같아요. 한 번은? 세 번 중에 한 번. 싫으면, 아 차장님, 저 죄송한데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 말을 안 해요, 진짜. 아. 와. 한 우리가 풀어 드릴 때까지 말을 아예 안 해요. 와. 가장 길게 말하는 게 얼마나? 저 같은 경우 한 2주 이상. 2주? 2주? 어떤 분은 근데, 4개월 넘게. 네? 어떤 분은 근데, 4개월 넘게. 네? 4개월? 네? 4개월? 4개월? 4개월이면 거의 무령인데, 무령? 4개월 동안 말을 안 했다고? 아, 지금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그 사람이랑? 예, 네, 이야기를 잘 안 하고.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왜 빼신 거예요? 토요일 날 그때 이제 일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좀 쉬지 말고 좀 나와라 했는데 자기는 연인이랑 휴가를 가버린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배가 아파서 잠깐만요. 사장님 연인이랑 휴가를 갔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뭐 일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곡차곡 하나씩 쌓였어요. 그다 뻥 터진 거예요. 차곡차곡 뭐가 쌓였어요? 텐트 치고 뭐, 앞으로 나오라고 안 나와. 네, 안 나오고 술 안 먹어도 여자친구 놀러 가버려. 자기는 부러워. 골쳐. 자기는 마지막. 자기는 부러워.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옆에 여직원 좀. 직원이시죠? 네. 네, 본인은 또 어떤 피해를 좀 당하셨구나. 어떤 학대를 당하셨나요? 당하셨나요? 아니, 학대가 아니에요. 어, 같은 팀이세요? 아, 저는 다른 팀인데요. 네. 보고 있으면은 이제 저희 팀 회식일 때도 다른 팀 회식에 오세요? 네. 저희 팀 아니더라도 다른 팀에 보면 항상 계시고 어디 팀이든지 회식에 다 가세요. 와. 그 회식을 진짜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회식 중독이죠? 아니 회식 중독은 아니고 아, 그럼 다른 팀 회식에 왜 가요? 아니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아.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참 좋아서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가는 거지 사람이 좋고 네. 대화하는 게 좋다 그러는데 삐져서 4개월을 말을 안 해요? 대화하는 게 좋다면서요 아니 어울리는 걸 좋아하면 동호회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되잖아요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보니까 자전거를 한번 해보세요. 동호회가 지금 10개가 넘는데 동호회만 들어놓으시고 동호회 회식 때만 가세요. 사실은 아까 저희가 살짝 좀 그런 게 아닌가 아, 로맨스. 이렇게 예, 약간 이 부하직원 이분을 네. 지금 살짝 좋아하는 마음이 솔직히 이성적인 마음 같은 거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잠깐만요 차장님. 그렇다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잠깐만요 차장님. 그렇다면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왜 보내줘야지. 어 남자친구랑 네. 데이트하러 가야 되는데. 그녀가 다른 남자랑 아니, 그때 같이 있는 걸 막 못 견디는 거죠. 그걸 보내주셔야 되는 거잖아. 정확하게 저한테 그렇게 인지를 안 시켜줬기 때문에 음식이 정확하게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했어요? 그날 했던 말 그대로. 저 약속 있으니까 가야 된다. 네. 남자친구랑 약속 있다. 오늘 중요한 날이다. 나 시집 좀 가게 해달라. 그런데 이거만큼 오늘 더 정확히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가는 게 싫은 거죠. 저는 아니 저는 그렇게 못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들으셨는데요? 안 들은 거겠죠. 아니 약속이 그러면 있다고 차장님 막... 차장님한테 시집 가고 싶어요 이렇게 들렸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벌초는 왜 들어간 거예요? 벌초? 지금 저 직원이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 건데 벌초 하기 전에 먼저 이제 회식 자리를 가서 여기 이제 술값이 없다 해서 그러면 나가 술값을 내주겠다. 그럼 벌초 가자. 네, 뿜바이 했는데 그때. 맞어. 그때 뿜바이 했대요. 그때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횟집에 가서 회를 또 사 먹었습니다. 그때 벌초 다 끝나고 나서. 이분은 드신 적이 없대요 회를. 예, 기억이 없어. 그때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군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워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연애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여자친구 없으시죠? 당연히. 네. 연애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당연히.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히스테리가 많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어떤 여자분을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2NE1의 박보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2NE1의 박보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박보검. 아이돌 아이돌. 좋아하신다 정말 미치겠어. 와. 생각만 해도 좋은가 봐. 박보검 선배님의 이미지 어떤 한 가지를 뽑는다면 뭐가 제일 좋아요? 글래머 스타일. 편안합니다. 또 좋아하시면 네. 뭐 예 멀리 있지 않죠. 이영자 씨 어떠세요? 이영자 씨 어떠세요? 완전 글래머인데. 정말 큰 거 보여드릴까요? 완전 글래머. 저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 스타일은 아닙니다. 사람성 좋아합니다. 그래요. 우리 네, 다른 길을 가네요, 서로. 예. 그래요. 아. 예. 이영자 씨는 개인적으로 차장님 어떠세요? 좋아요. 제 거짓말. 아니 저는 스타일 참 좋아요. 진짜로? 예, 예, 예. 아, 약간 후덕하신 거. 개인적으로 회사 차리고 싶으면 결혼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그래. 꿈이 있었겠죠. 돈을 모을 때는 차곡차곡 1년 모으고 2년 모을 때는 20년 벌어가지고 예. 차장님께 드린다면. 사장님 나오셨나요 오늘? 네 나오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사장님.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사장님. 지금 얘기 쭉 들어보셨잖아요. 예, 예.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아, 그럼 좀 장가를 좀 보내주시지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여자의 그 아버지를 만나서 같이 어떻게 결혼을 좀 시켜보려고 같이 잠깐 동행해서 가봤는데 또 우리 서 팀장이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빠 스타일이 아니야. 아니 아니 그쪽에서 아버님이랑 아시는 분이면 뒷얘기 없었어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죠. 네. 그 네, 여자분의 아버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여자분도 또 우리 서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또 마음이 맞진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캔슬됐어요. 여자분도 마음에 안 들었고 예예. 예. 여자분은 아마 빅뱅 스타일이 나오길 바랬나봐요. 지금 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무작정 올해는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직원들의 평화가 올 것 같다. 그런 그렇죠. 결혼하면 모든 게 해결되죠. 예, 예. 차장님이 볼 때는 어떠세요? 밀스 안 하고 차장님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사내 결혼은 적극 찬성합니다. 아유 그러면은 멀리서 찾을 게 없네. 차장님은 차원에서 밀스 안과 차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저는 싫어요. 저는 아니, 본인 싫은데 뭐 산적 같은 사람 싫어요 진짜로. 산적 같은 사람. 사장님의 좋은 점이 뭐예요 그냥? 차장님을 장가 보내려면은 차장님의 장점을 지금 제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포근함. 좋은 점은 찾을 수가 없는 거. 딱히는 없는데요. 혼자 사신 지 오래돼서 돈은 많아요. 아, 돈이 많고. 와, 돈이 많다. 네, 그리고 요리는 좀 잘한다. 요리 잘한다. 늘었어요, 그냥 그런 네. 거고. 또?
일단 이제 얼굴이 산적같이 생기고 이렇게 뚱뚱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자분을 잘 이제 지켜주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거의 지켜줄 것이다.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제발. 제발 좀 저분을 네. 데려가 주세요. 네. 아. 이제 사장님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공개 구원입니다. 이사 팀장이 저랑 같이 근무한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네, 굉장히 그 음식 요리도 잘하고요. 뭐 소탈하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일도 잘합니다. 오시기만 하면 전혀 사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아유, 사장님. 예. 팀장님, 제발 히스테리 그만 부리시고요. 제발 좀 장가 가십시오. 제발. 예. 예. 자, 장동민 씨부터. 네, 아, 이거 꼭 진짜 제 얘기 같아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진짜 큰 고민이겠네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상무 씨. 큰 고민이었는데 사실 오늘 처음 사실을 아셨잖아요. 저분이 또 일부러 또 그러신 게 아니라서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네? 알고 있대요.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고민이네요. 고민 진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러시는 거예요? 맞아 나온 거예요, 여기. 알고 있어서 저러는 게 지금 많이 다른 거 아니에요? 고민이네요. 네, 네? 피아.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눌러주세요. 혜인이.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니까 동물을 길러보시는 건 어때요? 동물을 길러보시는 건 어때요? 개를 길러보세요. 개를 길러보세요. 한 개 한 네 마리만 키워도 그냥 시간이 없어요. 개 똥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바빠요. 개 한 네 마리 키우면 막 직원들 불러가지고 그치, 개 키우면 또 밥 주라는 거 아니야? 개 밥 주고 똥 치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자, 지금 매일 뛰어오는 남편 107표입니다. 5, 4, 3, 2, 1. 됐습니다. 그만! 자, 결과 보여주세요. 어, 형. 어, 100표 넘어갔어. 110표! 110! 110! 110! 110! 자, 1등으로 올라갑니다. 매일 뛰어오르는 남편.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 얘기 좀 할게요.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들어옵니다. 어, 저 좀비다. 좀비. 아니야, 아니야. 여보 나왔어! 누구랑 싸운 것도 아니고 어디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요. 이게 다 자전거 때문이에요. 예? 자전거인데 왜 피를 흘려? 남편이 타는 자전거는 높은 장애물 위로 번쩍 뛰어 올라가는 이상한 그 묘기 자전거예요. 자기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와서는 여보 이것 좀 봐봐. 내가 오늘 자전거 타고 이 높은 데를 점프했다니까. 이게 나야. 진짜 멋지지 않아? 아이고 멋지. 개코가 멋져요 정말. 아니 나이 50이 다 돼서 서커스 단 들어갈 겁니까? 웬 묘기 자전거냐고요. 고치셨구나 그게. 6년째 매일 이 짓을 하느라 무릎이 까지는 건 허다하고 한 번은 점프하다 잘못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근데 그날 저 과부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위험하시다. 그놈의 묘기 자전거에 정신이 팔려서 애들 생일, 뭐 제 생일을 한번 제대로 챙긴 적도 없고요. 제일 못 참겠는 건 자전거 타느라 바빠서 일을 제대로 안 나간다는 겁니다. 생활비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길게는 6개월 동안 안 갖다 준 적이 있다니까요. 아내들은 힘들죠. 묘기 자전거에 미쳐있는 이 왼수 같은 남편을 계속 믿고 살아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시고. 아니, 뭐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시운이 다 됐다는데. 시운이 다 돼가는데. 네. 뭐 부인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있죠. 완전 고민이죠. 아, 엄청 고민이죠. 뭐 특별한 취미에 이렇게 예전에 꽂혔던 적. 저 말고 제 가족 중에 외삼촌이 취미가 10만이세요. 10만이요? 네. 10만이? 네. 취미로 10만이세요. 우리 알고 있는 산삼 걔는? 그렇죠. 그걸 취미로 한다고? 네. 산삼 같은 것도 막 캐오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정말 눈이 좋으셔가지고 잘 캐오셔서 저희 집은 뭐 심심하면 열무김치 담아 먹는다고 이랬다고요? 네? 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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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래 많이 먹었어요, 산삼? 저도 많이 먹었죠. 그래서 그런데 40kg가 안 넘어요? 야, 이거 되는 거야? 난 산삼 먹어가지고 넘은 거잖아. 산삼만 먹었어요. 다른 것도 먹었어요. 산삼을 닭에 다 넣었어. 그러니까. 산삼 한 뿌리에 닭 두 마리. 오늘은 사진이 아니라 이 동영상을 준비를 했다고요. 동영상. 예. 자, 이 남편분이 자전거 타는 모습
보여주세요. 뭐야? 오, 오. 오. 와, 저거 위험한데. 우와! 우와! 앉는다. 우와! 우와! 와, 와, 굉장히 안 좋네. 앉는다. 우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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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우와! 진짜 잘한다. 머리가 깨지죠. 오, 아니 근데 저런 머리가 깨지지. 일단 고민의 주인공 우리 부인을 모셔보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정말 고민이시겠네. 예. 아, 진짜.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아이고 보세요. 동영상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어느 정도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배나 고파야 집에 들어오거든요. 배나 고파야? 그러니까 배나 고파야. 11시가 넘어서 거의 오면 외국 사이트에 가서 그 사람들 거 좀 보다가 이제 졸리면 자요, 그때부터. 제일 예. 심하게 다친 곳이?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왔더니 자기 잠깐 기절했었대요. 어. 그러니까 잠깐 이 정신이 멍해할 정도로 한 3분 만에 깨어났다고 그러는데. 아, 그럴 수 있지. 예. 아, 너무 경제적으로는 좀 어떠세요? 생활적인 전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기? 예. 프리로 하다 보니까 일이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무조건 자전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전거예요. 아니 그런 자전거들이 굉장히 또 고가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많이 비싸요? 네, 저희 그러니까 중고 가격으로 지금 한 700인가 800인가. 중고 가격이 700이요? 중고 가격이 700. 아니 그 동영상 보니까 안장도 없던데 무슨 그렇게 비싸요? 조금 저렴한데 한 200. 저기 아까 동영상에 나온 게 200. 저기 비싼 거지? 몇 대가 있어요? 집에? 아, 집에 다섯 대. 다섯 대. 그 차네, 차. 그냥 중형 차네. 아, 4, 5천 정도 들어간 거야, 중형. 아이고, 참, 아니, 남편분을 빨리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이건 지금 타시는데 어떻게 이게 빠져들게 됐죠? 이게 뭐가 이렇게 좋아요, 미국 자전거가? 콩콩 뛰고, 이제, 뭐 이렇게 기물 하나씩 올라가 보면 그 성취감이 꽤 있어요, 저게. 저게 한번 빠지니까 저게 좀 헤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게. 네. 가장 높게 뛴 기록이 얼마예요? 높게는 108cm 뛰어봤어요. 네? 108? 네, 108. 바닥에서 공중 1m 8cm? 네, 108cm. 1m 8cm.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실력이 어느 정도? 지금 그 이거 타는 동호회에서 만원빵이라고 하거든요. 어디든 있구나. 어디든 내고 하는 건데. 되게 전문 용어처럼 말씀하시는. 뭐 공식적인 대회는 없어요. 근데 네. 거기서 뭐 3등 한 적도 있고 1등 한 적도 있어요. 네. 한 상품으로 한 20만 원 상당의 타이어도 받은 적도 있고. 아, 만 원씩 괜찮은 거는 20만 원 벌었어. 수명이 낸 거지 만 원씩. 1등에서 먹은 거야. 만 원빵 1등 실력 좀 보여달라고 하시죠. 네, 궁금해요. 아니 지금 여기서 뭐 보여주신다고 오늘 우리 제작진한테 말씀을 하셨다는데. 네, 자전거도 갖고 왔어요. 잠깐 나오세요. 네. 네. 뭐야? 저기로 올라가시는 거야? 어디로 올라가? 저기로 올라간다고? 아니 뭐 일반 사람은 멈추는 것도 힘들어 저렇게. 서 있기도 힘들어. 저서 있는 자체도 예, 자체도 서 있지. 예, 기술이거든. 저 서 있는 자체도 예, 자체도 서 있지. 예, 기술이거든. 하나 올라가 볼라고. 하나 더 추가하신대요. 뭐를 해? 높이를 높인다고? 아니 네. 선생님 만원빵도 아닌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선생님 무리하지 마시죠. 옆으로 올라가시나 봐. 옆으로 올라가나 봐. 네. 오. 씨, 말도 안 돼. 설마 옆에서 올. 저게 가능할까? 말도 안 돼. 저게 가능할까? 안 좋은데. 자전거를 잠깐 한번 올려주래요, 자전거를? 자전거 잘 타요? 아니, 서 있는 방법을 좀 일단 알려달라 그래 봐. 스탠딩이라고 그냥.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네. 약간 옆으로 이렇게 올라서기가 아. 힘드네, 일단. 아. 어우. 야, 점프만 한 번. 와, 아버님 지금 이거 딱 할 때 이 거만한 표정을 보세요. 와, 야. 신동엽 씨 한번 해봐요. 예? 신동엽 씨나. 약간 핸들을 틀어야 이게, 돼. 아니, 또 저기 아버님이 하시니까 너무 쉽게 보시는 것 같아서. 예. 잡아주게 해줬어.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앉아있어서. 아니, 아니, 자장으로 잡아야 돼. 잡고 볼게요, 여기서 자, 볼게요. 하나, 둘, 둘 셋. 셋. 자, 이제. 하나, 둘, 셋, 봐요. 뒤에 손잡 봐요.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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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다. 저 원래 그 산악자전거를 어렸을 때 아 그래요? 안 잡아드려도 되겠어요? 아파 아우 아파 발바닥 아파 되게 발바닥이 찡이 막혔어 아 찡이 막혀 아 아우 잡혀있단 말이에요 되게 아파요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아 저 한번 해볼게요 저 아 근데 저 진짜 해요 그렇게 하면 자 해볼게요 엄마요 지금부터 좀 다치셨던 것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아버님. 여기 뛰다가 미끄러져 갖고 갈비뼈를 찍었는데 아이고. 이 그냥 뭐 괜찮은 줄 알았더니 뭐 한 며칠 지나도 계속 아프더라고 그래갖고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봤죠. 이게 부러진 거 아닌가 해갖고 그래갖고 부러졌대요? 다행히 아니 안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근데 오래 아프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서 부러졌어요. 많이 좀 부러졌어요. 장전이 없네. 약간 뭐 금이가 떠나 보고 있죠. 또 그냥 뻥 뛰었는데 브레이크 호스가 터져갖고 예, 그때 뒤로 해갖고 이게 아이고. 좀 그때 아. 3분 동안 예, 기절했을 때가 많이 아팠어요. 예. 그때 좀 이게 죽는구나 했었어요 그때. 아니 근데 무섭지 않으세요? 좀 미치면 안 그래요. 계속 예, 다치면? 네 예, 이게. 빠져서 미치면은 뭐 그거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왜 목표가 뭐예요? 이거 선수하실 거예요? 네. 나이 먹은 놈도 저렇게 뛸 수 있다. 뭐 그런 거 뭐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 뭐 그런 좀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거. 옆에 지금 우리 쌍둥이 아들도 같이 온 거죠? 네. 쌍둥이구나. 예, 예, 예.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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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빠 그렇게 자전거 타는 모습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좀 했으면 좋은데 이게 아버지가 워낙 말괄량이 같으세요. 말괄량? 개구장이라고. 네. 좀 약간 여성스러우신가 봐요. 말괄량. 우리 아빠 말괄량이. 저한테 관심 없는 것도 좀 서운하긴 한데 애들한테 제일 관심 없는 게 좀 서운했어요. 그렇지, 아빠인데. 그러니까 워낙 아빠랑 대화라는 자체는 하질 않아서 아. 애들이 고3인데. 지금 현재 고3이죠? 아, 네. 애들하고 아. 이제 뭔가 좀 대화도 하고 싶고 진로도 얘기하고 싶은데 아빠는 관심이 없으니까 솔직히 지금 물어봐도 아마 여보 사랑해 얘기 그만하는 얘기예요 네. 여보 사랑하니까 제발 좀 닥쳐 뭐 이거 정신 안 돼요 본인은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제가 이제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진수가 어떤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학원을 보내달는데 거기가 좀 고가였어요. 아. 근데 이제 너무 못 보내준다고 얘기를 했더니 지가 그럼 자기도 공부를 안 하겠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아, 그 말을 들었는데 진짜 가슴이 내려앉는 것처럼 아. 이제까지 노력을 했는데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니 자전거는 근데... 그렇게 비싼데. 아니 어디서 나서 사신 거예요, 아버님? 생활비 줄 거 좀 몰래 챙겼죠. 몰래 챙겼죠. 아. 아들이 섭섭한 건 뭐예요? 말괄량이 아빠에게. 그래. 아빠랑 뭘 해보고 싶어요?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예. 아빠는 무서워요? 네, 이게 좀 묵직하세요. 어색해요, 아빠. 대화를 안 해봐갖고 그런 거지. 아, 아니요, 그 말보다는 그냥 몸으로 자주 해요. 아, 몸으로요? 뭐를요, 둘이? 그냥 그 친근감 있게 좀 때리고 그래요. 친근감 있게. 야 이 자식아. 아니 근데 좀 강하게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정말? 좀 힘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따로 살자고, 따로 살자고, 예, 딱 얘기를 하고 한마디도 대답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얘기가 있다. 끝나면 하는 소리. 저녁은 뭐 먹을래? 운명사다. 이거 상대방 기분 나쁜 건데. 어떠셨어요, 그때? 어땠어요? 큰일 났구나 했죠, 뭐. 아, 그래서 저녁 생각이 났군요. 네. 정말 말 관리 아니. 제가 워낙 좀 과묵해요. 네, 그래서 저기 카페 아이디도 과묵해요. 아이디가 과묵해요? 네, 아이디가 과묵해요. 그래요. 저희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씀. 가족도 좀 생각해서 가족하고도 좀 어울렸으면 좋겠고 자전거 다섯 대가 좀 집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큰 바람이. 그리고 남편은? 너 이름이? 미숙. 미숙. 미숙아 사랑해. 어떻게든지 무마하려고 했지. 저렇게 다시. 영혼 없는 사랑에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장으로서는 미숙하신 것 같아요. 자, 아내는 얘기했습니다. 다섯 대 나갔으면 좋겠다. 자, 남편의 대답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냥 건강 차마 좀 탈 수 있게 그냥 좀. 네. 아, 진짜 진짜 하고 싶으신 정말 것 같다. 정말 좋아하시는 거야. 장동민 씨, 네네. 고민입니까 아닙니까? 버튼. 아, 예. 진짜. 진짜 고민. 나 안 눌렀는데 누가? 내가 눌렀어. 아이씨. 이 차례 온다고! 아, 난 이거 키우는 줄 알았지. 정말 제... 너 때문에 진짜! 진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예. 네, 고민이죠. 고민이죠. 자, 유상민 씨. 유상민 씨도 고민이라고. 눌렀어요. 네, 눌렀어요. 예, 전 고민입니다. 예.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예. 혜인이. 네, 저 좀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자, 아내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 3, 2, 1. 됐습니다. 오, 많이 눌렀어요. 몇 표가 나왔는지 보여주세요. 7. 몇 표 넘어왔어? 몇 표 넘어왔어? 몇 표 넘어왔어요? 107. 제 사연은 제가 보고도 놀랐어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만장일치로 오늘 눌러주실 것 같아요. 고민이다라고. 잘 가세요, 여수. 이 정도로 자신만만합니다. 꽈당남. 꽈당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목소리가 더 남자 같은데. 예, 그래요? 그냥 목소리. 예. 안녕하세요. 전 신체 일부분이 지나치게 작은 남자입니다. 찜질방, 수영장 이딴 데는 절대 안 갑니다. 찜질방은요? 남의 집에도 안 갑니다. 어? 키가 겁나 작아서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제 키는 170입니다. 24살의 성인 남자죠. 어디가 작냐면요? 잠깐 방송에도... 어디가 작냐면요? 바로 발입니다. 발. 겁나 심하게 미친 듯이. 아니 어느 정도 작아요. 어느 정도길래? 제 발 사이즈는요. 놀라지 마세요. 몇이에요? 저요? 저 260이요. 저 270. 저도 270. 남자도 보통 이렇죠? 제 발은 210. 와. 밀리미터입니다. 진짜? 210? 아 진짜? 210? 남자인데? 남자가 A발인데 A발. 210 맞죠? 혜인이가 몇이에요? 저 20이에요. 220? 네 저는 220. 220? 220. 제가 220. 아, 이거는... 자 군대까지 다녀온 상남자인데 초등학교 2, 3학년이랑 발크기가 똑같다니까요. 제 발을 처음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어머 발이 왜 이래 어머 생기다 말았네. 진짜? 으따 발이 너무 비정상적이야. 왜 징그러운 거? 아이고. 야. 제 발엔 맞는 신발이 없어서 깔창 세 개를 깔아요. 우와. 애들 신발 신어야 되겠는데? 거기에다가요, 등산 양말 두꺼운 거 아시죠?
그거 신고 다닙니다. 늘 습진을 달고 사는 데다가요, 어찌나 잘 넘어지는지요. 발톱이 빠지고요, 발가락이 부러져 깁스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미용사를 하고 있거든요. 염색약, 파마약을 들고 오다가요, 넘어져가지고요, 바닥에 소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발 작으니까. 이러다가 정말 잘리는 건 아닌지 정말 불안해 죽겠습니다. 진짜 정말 용기 내서 이 사연 올립니다. 그러네요. 제 고민 들어주실 거죠? 네, 이렇게 사연. 신체 중에 유난히 작다든지 유난히 크다든지, 유난히 크다든지 제가 할게요. 그렇게 되면 신동엽 씨가 얘기하면 다 우리가 그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 유난히 커서. 아, 알았어요. 당신은 하면 안 돼. 우린 다 되지만 당신은 하면 우리가 이상해집니다. 예. 저 솔직히 조금 고민이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아, 네, 지금 여기 생각해보니까 그래. 제가 저기 저희 또 자세를 그렇게 하세요. 아, 전준미 씨. 뭐가 그러냐면 저 젖꼭지가 아, 맞아요. 커요. 네. 좀 커서 쫄티나 이런 거 입잖아요. 있어요. 아~ 그리고 그냥 뭐 여름에는 반팔 티 같은 거 하나 입으면은 아, 좀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 중에 유난히 큰 사람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럼요. 이렇게 옷 갈아입을 때 뭐야? 저도 모르게 약속할 뻔 했는데. 근데 무상무 씨 뭐 있어요? 저는 털이 많아요. 없어요. 아, 네. 다리를 한번 뽑아 다리에도 진짜 진짜 다리에도 털이 거의 없고 완전 맨다리네. 아니, 저는 딱 그냥 어느 정도 있냐면 셀 수 있을 정도? 씨는 웃기라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여기를 보면 민둥이라고 막 이렇게 약 올릴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원래 몸에 털이 없어서 면도도 한 번도 안 하고요. 네. 오, 저희 오빠도 이렇게 유상무 씨처럼 무모라서 무모라고 하지 마. 이런 무모 어쩌지? 야, 무모한 사람이지. 난 셀 수 있을 만큼 안다니까. 오빠도 그래요. 그래서 뽑아요 면도. 자, 오늘 이 주인공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 마디 해주세요. 예. 예. 지금 이 신발의 사이즈는? 45. 45. 45인데? 어, 여기 텅텅 됐어요. 45야, 그 신발이? 여보세요? 저 발이. 발이 갈랐어. 발이 어디? 진짜. 오. 신발 벗어봐. 오! 신발 벗어봐. 응. 자, 자, 어차피 연기를 낸 거니까. 네, 얘기해 주세요. 화이팅! 지금. 와, 진짜 궁금하다. 자, 발! 어떻게 나와? 양말 지금 몇 겹 신었어요? 세 겹이요. 양말 세 겹? 어우, 이 더운 여름에. 꽉 꼈어요. 왜냐면 흘러가니까. 발이 노니까. 자, 와! 와, 발 조그만 거. 와! 잠깐만요. 와. 자, 여기서 이제 더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와! 오, 너무 애기발이야. 야, 애기발이다, 애기발이야. 이야. 와. 작아, 작아. 아, 어차피 용기 낸 거니까. 네, 한번 쫙 받아봐요. 한번 다리를 한번 쫙 한번. 와우. 와. 진짜 210? 에이. 저 여기 발 재는 거거든요. 진짜 조그마다, 발. 뒤꿈치를 대세요. 자. 여기가 지금 210 라인이죠? 딱 고 라인이죠, 지금? 아, 딱 210이네. 여기 진짜. 210. 근데 좀 애발인데 털이 좀 많이 나네. 24살. 저기 뭐 털 많으면 됐지 뭐. 네. 자,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우리 한번 다. 네, 네. 우리 예. 자. 오늘 손님 와! 와. 신동이 없이 혜인이가 돼 봐요. 혜인이가. 혜인이 220. 진짜 20. 220이래. 220 돌아서 그냥. 뒤로 돌아서. 두 발로? 아이고, 귀여워라 둘 다. 아이고. 아이고. 제가 좀 더 커요. 그러네. 그러네. 이겼다. 얘들아, 너희 뭐하니? 어? 얘들아, 뭐하니? 확 눌러버릴까 보다! 너희들 이러지 마!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니야? 니네 헤어져! 엄마는 반댄다! 와, 와. 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매일 깔창을? 세 개에서 두 개 정도 깝니다. 세 개에서? 두 개 정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넣어야 이제 발이 이거를 맞는 발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키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네. 발이 맞으니까요. 발바닥이 이게 딱 감싸는 느낌이 나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발에 이제
땀이 요즘 같은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고 습진이 일어나고 안에서 이게 발이 맴돌다 보니까 발 전체에 물집이 잡혔어요. 전체에. 그냥 딱 맞게 신으면 안 돼요, 신발을? 모든 면에서 일단 제 발에 맞는 신발을 신으면 사람 시선이나 비정상적으로 본인이 먼저 그렇게 싫은 거야, 그냥. 절대 그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게 좀 많이 고민되겠어요. 부담스럽겠네. 저희가 이제 회식도 많이 하고 안에 들어갈 경우가 많은데 차장님 같은 분이 또 있어요, 미용실에. 실장님이 계신데 자주 사주세요. 아, 사주시네. 아, 사줘야지. 그게 상세. 사줘야지, 상가지. 멋진 상상하게. 자주 사주시는데 빨리 앉아서 제일 먼저 가든가. 빨리 막 식탁 밑에 발을 넣어서 절대 그 자리를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뜰 때까지. 아, 귀엽다, 막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한 번 제가 마음에 들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신발 벗는 노래방을 가게 됐어요. 같이 근데 서로 호감도 있었고 잘 되는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없더라고요. 발 보고 나서? 에이, 그러겠어요. 노래를 되게 못한 거 아니고? 오빠 이런데 이런 칼 하는 거 아니야? 호랑내가 엄청나서 나. 혐오스럽고 약간 장애인인 줄 알았다. 아우. 너무하네. 어딜 보고? 아, 근데 발이 보고... 그런 여자면은 안 만나야 잘했어요. 예.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네, 지금 같이 와요. 어, 있어요? 어, 아, 같이 나왔어요? 네.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노래방에서 그 여자 얘기해도 돼요? 아니, 옛날 얘기니까요. 아니, 그래요, 옛날. 네, 아니, 그 노래방인데? 네. 신동엽 씨가 여자친구 왔다니까 좀 만나보시죠. 예, 예. 여자친구는 어디 계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분은 지금 발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전 240. 240. 아. 몸무게는요? 남자친구의 발 이렇게 작은 거 210 오늘 봤잖아요. 아이고. 어떠세요? 210인지는 이거 이제 나오게 됐다고 해서 같이 이제 사이즈를 쟀거든요. 그때 알고 좀 많이 놀랐어요. 깜짝 놀랐겠어요. 네. 그 전에 그 노래방 같은 여자친구는 발 때문에 헤어졌다고 하는데 노래방 예, 같은데? 예. 아, 그걸 왜 자꾸만 꺼내요, 그 말을. 예. 정확하기 위해서. 아, 예, 예. 예, 예. 그 여자 아직 못 잊은 건 아니죠. 아, 예. 예, 예. 방송에까지 나와서 찾을 정도면은 각별했네요. 그러지 마세요. 아, 뭘 찾아. 나 혼자 가장 얘기가 그건데. 보기 싫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오늘 보면서? 별로 신경이 그게 쓰이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더 귀여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발이 작아서, 예. 작아서 뭐 도움이 된 적도 좋은 있어요? 점.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좀 전철을 타고 있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제 발을 계속 밟고 있었던 거예요. 아. 계속? 네, 계속. 본인 모르고? 아, 앞에를 밟았구나. 앞에를 계속 밟고 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막 어쩔 줄 몰라요. 괜찮다, 무슨 일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 그 여성분 입장에서는 이 남자 진짜 멋있다. 대인배다. 친구가 이제 차를, 친구가 덜컹거리는데 제 발을 밟은 거예요. 어, 차로? 차가. 차 밟기를. 어떡해. 차가? 네, 차가 제 발. 놀란 정도가 아니고 막 뛰쳐나가지고 제 발을 벗긴 다음에 괜찮냐고. 괜찮다고. 걔가 대인배네. 천장이다. 대인배인데요? 와. 진짜 좋은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일하면서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잘 넘어지고. 사실 이게 저만 그냥 개인적으로 좀 속상하면 되겠지 하는데 이제 일을 하고 나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오늘 그래서 사실 그 회식을 많이 하시지만 꼭 사시는 실장님이 오셨대요. 아. 예. 더치페이 안 하시고. 예. 자,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수 같은 거 많이 해요? 실수는 뭐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또 예를 들면? 이제 뭐 앞쪽에서 이제 삐끗삐끗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고객님들한테 몸개그 좀 많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펌이나 커서. 염색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오면 이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다 막 뒹굴고 그리고 제일 크게 실수했던 게 이제 저한테 드라이기를 건네주다가 또 삐끗하는 바람에 고객님 멤버들 세게 내리치는 적이 있고 세게 내리치는 적이 있고 드라이기를? 그때 뭐 미용실에서 난리가 났겠네요. 저희 직업의 특성상 하루 12시간 정도 중에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되거든요. 아우 진짜 힘들죠. 양말을 세 겹 신고 저녁에 이제 이렇게 벗는 거 보면 양말 다 젖어가지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하죠. 그렇게 발을 보여주기 싫으시면서 오늘 안녕하세요 발을 따다야 비밀 폭로하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냥 남들 시선을 좀
자유롭게 제가 바다 같은 데도 못 가거든요. 사실 친구들이랑 바다나 어디 수영장이나 신발 벗는 곳은 아무 데도 못 가요. 사실. 아, 이거 왜 하지 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다에 그래서... 가면 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를 뭐 물 속에 들어와서 이걸 그거... 제 발이 왜 저래? 나 발 보러 가자. 좀 더 이제 대중화적인 뭐 수영장이든지 그런 데를 한번 가보세요. 용기 내서 가보려고. 안녕하세요 나오면 거길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나마 이제 관문이었어요. 그나마 이제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뭐 그래서 저희가 용기 내시라고 자격지심 뚫고 일어나시라고 주인공한테 신발을 네, 맞춤 신발을 준비를 했어요. 네. 한번 신어보고 괜찮은데? 신어보자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어 괜찮네. 저희가 사이즈를. 네. 잘 맞아갖고 괜찮을 거야? 맞네요, 잘 맞아. 괜찮네. 아, 괜찮다. 예, 예. 아이고. 한번 걸어봐요. 훨씬 낫다, 훨씬. 이거 뛰어봐요, 뛰어봐요. 어, 그래. 뛰어봐요. 오, 좋아, 좋아. 안정적으로. 뛰어봐요. 오, 좋아, 좋아.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아니, 이거. 안정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저 손님 오셔서 염색약, 염색약 갖고 와. 어, 오, 빨라, 빨라, 빨라. 야, 매니큐어, 매니큐어. 좋아, 좋아. 달려, 달려. 손님, 머리 감겨, 머리 감겨. 자, 자, 이 머리 좀 풀어줘요, 빨리. 여자친구도 한마디 해주세요. 자기야, 맞는 신발 신으니까 어떤지. 발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잘 보이지도 않고 얼굴이 더 잘생긴 얼굴이 더 비율이 크니까 자신감을 갖고. 아이고 남자친구 때리진 않죠? 아 그런 말 안 되네. 알겠습니다. 용기 내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 장동민 씨부터 바로 갈게요. 네, 공리가 아니다. 네. 이제는 진짜 자기의 맞춤형 신발을 신고 당당하게 오늘 여기 나온 게 저기 뭐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이 바뀔 것 같아서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결했다고.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상무 씨. 소중 미용사 소중. 아, 저도 뭐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녕하세요에 나온 이 순간 그 모든 고민이 해결된 것 같아요. 고민 아니라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눌러주는 게 눌러주는 게 더 좋은 거였는데 미안해요. 고민이 예. 절대 아닙니다. 오케이.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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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고민이 해결됐다는 생각으로 예. 고민이 아니다. 고민이 아니다. 예. 아니 뭐 고민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까 우리 이영재 씨 시작할 때 만장일치 나올 것 같다. 만장일치 고민이 아니에요. 혜인이. 혜인이. 아, 저는 솔직히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고민이다. 네, 네, 그래서 고민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발은 제2의 심장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발을 20... 저기 너무 고민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지금 진땀 흘리시는 예, 거세요. 예. 아 여러분 이게 책에 나온 얘기고요. 예. 그리고 사회적인 잣대가 있잖아. 여자는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남자는 뭐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발에 이 정도의 잣대잖아요. 예. 예. 눌렀어, 눌렀어, 눌렀어.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언니 눌렀어요. 예, 예. 아 괜찮아. 용기 내. 그 용기에 한표 보내. 이 느낌으로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 고민이 그래서 고민. 그런 게 아니라 자, 아니, 그동안, 하고. 우리 고민이에요. 그동안 이제. 정말 그 제2의 심장 발을 꼭꼭 싸매느냐고 힘들었겠다. 우리가 응원할게. 아, 그만 이런 의미로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누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 이 말 이상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 내리고 고민 여러분. 혹시 내 손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뭐 한돈 가졌어요. 예. 자, 몇 표나 나왔을까요? 뒷자리부터 보여주세요. 네, 8. 오. 오. 네, 8. 오. 오. 아, 아 미쳤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1승으로 다시 공공의 적. 110표로 1승을 차지합니다. 100만 달러의 선물을 드릴게요.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왜 가까이 가면 자꾸 멀어져만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요.